네, 마감의 산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마감 30분 채 남겨두지 않았는데요. 오늘장에 또 매수할 만한 좋은 종목들이 눈에 띌까요? MBW 박준남 매니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의 그 빨간 넥타이처럼 우리 시장이 빨간 불이 켜졌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종목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리뷰할 종목은 빨간 불을 켰더라고요. 오늘 저희 방은 좀 수익이 반대로 한번 서너 개 정도 났었는데, 오늘 보니까, 자동차 관련주, 기아차도 움직여 있고, 우리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이 종목이 좀 움직였네요. 한국전자가. 어느 같이 안 좋은 시장에 돈을 몇 프로 갔냐. 오늘 한7% 정도 갔네요. 그래도 어디에, 이 정도 시장에 7%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거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장이 좀 좋았더라면 한국전자가 아마 3,900원을 넘었을 겁니다. 네.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7% 정도 왔다가 다시, 저정해졌는데 다시 저가 매수로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쏟아지는 시장이 또 기아차가 오늘 오전에 VI까지 나오면서 아이오닉 5가 방금 전에 방송도 보니까 돌풍을 일으키고 있네요. 일단 테슬라에 맞서서 우리 그 아이오닉 5에 관련주 한번 현대차에다 납품하고 있는 회사를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요, HDC 현대 EP 089 4702입니다. HDC 현대 EP고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이제 그 자동차 산업 확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보다 훨씬 더 많은 계약자 판매 수보다 지금 거의 초과했는데, 사전 예약 돌풍이 아이오닉 5가 지금 만판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보면 어제까지 봤는데, 첫날에 게시한 어제 첫날에 2만 6천 대였는데, 그냥 90%인데, 오늘 보니까 2만 7천 대를 넘어갔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지난해 테슬라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얼마였냐면 1만 1,826대였습니다. 이걸 훨씬 앞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오닉이 국내에서는 이게 흥행이 확실해진 것 같고요. 오늘 3월 유럽 시장에 이게 다음 달이죠. 이제 곧 있으면 다음 주부터 유럽 시장을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때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오닉에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 상당히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HDC 현대 EP가 어떤 회사냐면 차량 경량화에 들어간 소재 있죠. 이 소재를 개발을 하다가 현대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어떤 회사냐면 친환경 자동차 소재 개발 회사는 맞는데요. 이번에 장영실상을 수상한 회사예요. 현대 EP하고 현대 자동차가 합작품으로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내장 부품 개발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현대 자동차의 홍병권 팀장 그리고 김대식 파트장, 현대 EP의 김범호 수석 연구원, 선임 연구원 현대 자동차 이렇게 보시면서 현대하고 HDC 현대 EP하고 합작으로 해서 자동차 소재를 개발했다. 그럼 이게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아이오닉 5에 들어가겠죠. 어떤 거냐면 정확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소재 개발인데 폴리프로필렌입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간 거냐면 자동차 내외장재. 이게 자동차에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전기차는 철강으로 된건다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자동차는 철강으로 된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SUPOL이라고 이게 치수 안전성도 보장해주고 가볍고 그리고 전기차에 적합한 이제 소재 부분인데 탄성도 좋고 친환경에다가 충격성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복합 PV 수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 회사가 현재 매출이 어느 정도 되냐면 1조 원대 가까이 돼요. 상당히 적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 이런 종목들을 잘 눈여겨서 담아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한번 주주 구성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회사의 HDC, 현대가 쪽입니다. 그죠? HDC가 48% 가지고 있고, 자사주가 9%, 10% 정도 가지고 있고, DB 자산운용사, 우리나라에 7%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 이번에 수익 상당히 많이 냈죠. 7%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80% 정도를 주주들이 가지고 물량도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거기에다 배당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이오닉 5에다가 친환경 자동차 부품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는 잘 봐야 됩니다. 특히나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 전략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가격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조정을 잘 받는 모습입니다. 시세 아직 안낸 종목이
이건 확실하고요. 고점이 단기 고점이 한 7,700원 정도 되고 저점이 한 6,000원 되는 거죠. 오늘 매수 하시면 아마 저점에 가장 매수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전략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좀 위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목표가는 8,500원. 8,500원입니다. 손절가는 제가 5,500원.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작년 10월 달에 큰 매집이 하나 들어왔네요. 그리고 재작년에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매집이 상당히 잘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평가 0.PBR 0.6에다가 유보율 1,800% 정도 부채도 적고요. 상당히 우량한 기업 확실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어려운 시장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하지만 시장이 쏟아져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지수보다 종목에 집중하자. 저희는 한국 GS 중기 투자에서 300%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요. 아침에도 아진산업 전기차 관련해서 11% 이상 수익 냈고요. 대주산업 한국선제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무료방송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42034로 박준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같이 여기에다가 장중 대응할 수 있는 거 제가 섹터나 장중 대응 전략 올려놓을 테니까 많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유튜브에도 자세한 자료 제가 업로드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환 매니저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좋은 종목 전해드렸고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준환 매니저 만나면서 좀 힘을 받았네요. 두 분과 함께는 장 마감까지 시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에어인베스먼트 김태성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김태성 팀장님, 네. 오늘 마감에 살 종목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역시나 이제 조정이 나오니까 또 네. 사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무서운 괜히 발 담궜다가 그쵸? 네. 아, 오늘 피할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오늘 제가 사자라는 이야기를 드린다라기보다는요. 뭐 네. 다음 주에 이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기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카카오 게임즈를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액면 분할에 대한 이슈는 카카오인데 왜 카카오 게임즈를 사야 하는가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처럼 지수가 이제 고점에서 급격하게 떨어질 때에는 지수와 함께 올랐던 대다수의 종목군들도 굉장히 또 가파르게 차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 주가의 위치도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굉장히 좋은 기업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레이딩 기준으로 본다면 고점에서 매수하시기에는 지금 굉장히 또 부담감이 있는 바 저는 차라리 바닥권에서 이제부터 또 턴 어라운드가 되는 종목군들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는 컨셉으로 카카오 게임즈를 가지고 왔는데요. 뭐 카카오 게임즈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이제 내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충분히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위치에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54,3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종가도 사실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크게 밀린 상황이 아닙니다. 뭐 시장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밀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매수하신 분들은 1차적으로는 7만 원이라고 하는 목표가를 한번 잡아가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에 손절선은 제가 굉장히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이평선, 61선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5만 원대의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은 현금화를 하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그래도 최근 시장에서 정말 버텨줬던 대표적인 종목 그렇죠. 중에 하나였거든요. 목표 주가 7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어떤 종목 사시겠어요? 앞서 김태성 팀장님은 지금 당장 사자가 아니라 좀 다음 네. 주에 또 두고 보자 했는데 정태근 팀장님은 지금 당장 사시겠어요? 마음은 네. 지금 사고 싶은데 머리로는 두 분 다 똑같네요. 네. 머리로는 다음 주 월요일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요. 네. 제가 왜 그 말씀 드렸냐면은 그 제가 2월 19일 날 한국콜마라는 종목 그 추천드렸거든요. 근데 네. 그 종목을 제가 샀어요. 네. 샀는데 다 산 건 아니고 1차 매수라고 지금 2차 매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살짝 고민이 돼요. 이 확인하고 사야 될지 아니면 지금 그냥 빠졌을 때 지를지에 대한 고민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렇다 보니까 추천드린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살까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뭐 저도 관심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 뭐 요 정도면은 전략 구간 정도 흐름이 나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라다이스와 같은 뭐 유통이라든지 소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JP 모건에서 나온 리포트를 한번
뭐 참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JP모건 보험 파트에서 4월 달에 코로나의 대유행이 진정세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 그러니까 종식에 대한 가능성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 근거로 제시한 게 백신, 자연 면역, 계절적 요인, 요 세 가지 요인을 제시를 하게 되면서 일단은 종식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요게 뭐 맹신보다는 좀 신빙성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되는 게 작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8월 달에 JP모건 보험 파트에서 어떤 리포터가 나왔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때 8월 달에 2차 대유행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8월 달이 대유행 정점이라는 리포트가 좀 나왔었는데 이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조금은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유럽 내 크루즈 운항 재개라든지 뭐 중국인 마카오 격리 해제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 면제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었던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아마 항공주는 좀 많이 갔는데 카지노 같은 종목은 이제 조금 바닥에서 올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차트적 요인을 봤을 때 날짜를 보게 되면 2월 23일 날 8%가량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아래쪽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폭발 그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래량을 한번 믿어보고 싶고요. 그래서 17,500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매수 타이밍을 일단 월요일 아침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잡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저와 생각이 비슷하다면 월요일 아침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22,000원, 손절가는 16,5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목표 주가는 이제 22,000원, 손절가는 16,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